돌라민과 펑펑마녀 시즌 2 블랙문의 역습 그 네 번째 이야기. 에너지 본부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블랙문과 일전을 벌인 솔라맨. 그러나 블랙문의 은신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처참하게 패배한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솔라맨은 하이드로겐 G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된다. 하이드로겐 G는 슈퍼수소카의 위치 탐지 시스템으로 블랙문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다며 동행을 제안한다. 솔라맨과 하이드로겐 G는 사라진 블랙문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데 여기군. 녀석이 숨어있는 곳이. 올, 생각보다 집이 멀쩡하네. 한번 살펴보고 올게.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걱정 마. 내 첨단 스마트 안경이 지켜줘. 어? 웬 놈이냐? 그만둬! 응?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마라. 너의 상대는 나니까! 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나?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지.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각오해라! 괜찮겠어? 몸 상태도 성치 않은 것 같은데. 또 숨어서 공격할 생각이군. 비겁한 녀석. 이거야 원. 같은 패턴의 반복이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기어온 거냐. 이번엔 확실하게 손톱을 끊어주마. 뭐야? 내 슈퍼 수소카는 오염된 물질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기능이 있지롱. 젠장! 내 연기가 전혀 힘을 쓸 수 없잖아! 어떠냐? 슈퍼 수소카의 위력이! 이제 내 놈이 숨을 곳은 없다! 이럴 수가! 가다라! 라 파워! 말도 안 돼! 이 몸이 당황하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탄소 테러를 너 혼자 저질렀을 리 없어. 누가 널 도운 거지? 펑펑마녀. 펑펑마녀? 살아있었단 말이야? 얼마 전 펑펑마녀가 나를 찾아왔지. 세상을 망가뜨리고 에너지 본부를 전복시키자며 내게 동맹을 제안했지. 그럼 실종된 에너지 본부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나야 모르지. 펑펑마녀가 데려갔으니 생사 여부도 그녀만 알겠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군. 솔라민과 펑펑마녀 시즌 3를 기대해 주세요. 아저씨, 거기 똑바로 뿌려요.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젠장,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이. 이후 블랙몬은 에너지 본부에서 코로나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